네, 안녕하세요. 개인 방송에 필요한 장비 제품을 소개하는 오토캣 TV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요 마이크고요. 네, 마이크 전문 제조사 코미카의 CVM-VM10-2 모델입니다. VM10이 있고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된 VM10-2입니다. 보시면 이제 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고요. 요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이죠. 전방향 전 앞쪽에 마이크를 향한 쪽의 소리 위주로 지음이 되는 카디오이드 방식의 마이크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서 개봉을 하면서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매뉴얼하고 보증서 드리고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중으로 아주 안전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마이크 본체, 네, 형태가 요 이제 샷건형 마이크라고 하죠. 샷건형 마이크들 중에 좀 작아서 미니 샷건형 마이크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다 꺼내 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분리를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지금 마이크 본체고요. 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쇼크 마운트죠. 네, 쇼크 마운트 요 굉장히 탄력이 있고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쇼크 마운트 요 윗부분에 이 마이크의 뒷부분 허리 부분이죠. 네, 거꾸로 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면,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마이크들 중에 이 쇼크 마운트가 좀 약한 제품들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아주 탄력도 있고 튼튼하고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 카메라의 핫슈나 뭐 콜드슈, 장비의 콜드슈 부분에 연결할 수도 있고 하단에 보면 4분의 1인치 구멍도 있어서 사용하는 장비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고 시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폼 윈드스크린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뭐 실내에서 잡음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아주 고감도로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폼 윈드스크린도 빼고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폼 윈드스크린은 장착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퍼 윈드스크린이죠. 이건 털로 되어 있는 거고 좀 두텁습니다. 이거는 야외에서 말 그대로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폼 윈드스크린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북실북실 데드캣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야외 촬영할 때 바람 소리나 기타 잡음 같은 거를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야외 촬영 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윈드스크린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게 카메라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고요. 카메라용은 보시면 네, 둘 다 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똑같은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한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마이크에 연결하는 부분은 3극이고요. 여기는 TRRS, 네, 4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그 이어폰 단자에 연결해서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별도의 그 뭐 어댑터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폰용 어댑터 연결하지 않고 요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카메라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카메라에 요 스피드라이트, 네, 스프레시 연결하는 요 부분에 이렇게 먼저 좀 돌려가지고 푼 다음에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조아서 잠궈주면 장착이 되고요. 지금 사이즈가 보이시나요? 미니 샷건 마이크입니다. 네, 크지 않고 아담한 사이즈죠. 카메라에 이제 마이크 연결 단자, 이렇게 3.5mm 마이크 연결 단자가 있는 카메라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러리스나 DSLR 다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요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쏙 끼워 넣으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뭐 더 긴 마이크들도 있는데 요거는 미니 샷건형 마이크다 보니까 요정도 사이즈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4분의 1인치 하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각대나 뭐 모노포드, 셀카봉 요런 데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돌려서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삼각대나 거치대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뭐 조금 촬영 장비와 좀 떨어진 곳에서 녹음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케이블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3.5mm 이제 연장 케이블, 뭐 1m에서 뭐 최대 10m 정도까지 되는 연장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추가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개인 방송, 뭐 브이로그, 뭐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 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데, 요런 지금 A-N1 스마트폰 그립이죠? 요런 제품에도 위에 콜드슈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놓고 다시 잠궈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윈드스크린을 뺐네요. 아, 저는 이게 미니미니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윈드스크린을 교체를 해보면 이렇게 복실복실한 야외용 파워 윈드스크린도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끝이, 한쪽 끝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용 케이블, 이 회색 부분을 스마트폰 이 마이크 부분에 끼우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마이크에 끼우면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대로 녹음을 하시면 이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가 아니고 이 지금 장착한 코미카의 CVM VM10-2 이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거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잡음이 전혀 없는 스튜디오 내부이기 때문에 파워 윈드 스크린은 빼고 기본 폼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오디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렇게 한 50cm 정도 거리에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코미카의 CVM VM10-2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게 소리 비교가 좀 돼야 되니까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50cm 거리에서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는 소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이크를 끼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연결이 됐고, 지금은 다시 코미카의 CVM VM10-2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이제 전방 쪽의 소리 위주로 이제 녹음이 되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거나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아예 뒷면이 됐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측면이나 후면의 소리는 조금 배제가 되고요. 이렇게 마이크가 향하는 방향의 소리 위주로 녹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 뭐 주위의 환경음 같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보다는 이런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후반 이제 편집 작업할 때도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싶다 했을 때 레벨을 높이면 이 앞에 전방의 소리 위주로 올려가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편집도 할 수 있고 오디오 레벨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마이크가 그리고 오토케 임팩트 BJ 패키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 삼각대와 조명, 그리고 조명하고 마이크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까지 포함된 풀세트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